이 세기말댁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이지? 부적. 어떤 유물을 집더라도 미라 손이랑 수리검만 못할 것 같은데. 와우. 채비. 꼴랑 5장밖에 못 넣는다고. 그래도 채비 넣는 게 맞지 않나? 망토와 단검이라 망토랑 뭐 굉장히 대단한 것 같은데 망토와 뭔가 이거 카카 어떻게 잡지? 망토와 몽둥이새. 망토와 오메가. 이엠주? 그런 건 필요 없다. 대단원 빠따죠. 반사신경 집을까? 어차피 덱 엄청 얇아질 것 같은데. 골치거리 필요한가? 안 넣는 미션 아니야? 라가블린 1수리검 컷. 아드레날린 필요 없을 것 같은데. 꼴랑 5개밖에 못 넣는데. 5장 중에 벌써 2장 넣었어. 행복한 땐 불쾌. 이거 누가 덱짠 거냐? 덱 파워 너무 세다. 이걸 정밀다니? 불쾌 빠따죠.
아니 여기서 대단원 해박이 대단원보다 망단이 더 센. 형상이나 쓰자. 형상 쓰면 이제 내장이네. 반사신경 괜히 먹었나? 그래도 형상 빠따줘. 방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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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 땡 해시계다 개꿀. 해시계 나왔으면 반사신경 돌리면 되겠지. 예비해주세요 선생님. 핵단도 무한의 겁날 데미지가 얼마나 오르는거야. 띠용 거의 뭐 망토와 말살검인데. 어이 잠깐만. 포션을 어디다 쓰는 게 맞지? 망단에 쓰는 게 맞나? 복제 포션 왜 이렇게 많이 나와? 복돌이가 점령한 슬레이더스 사이어. 정말 망토와 말살검이다.
아, 잠깐만. 데자뷰인가? 근데 이번에는 유령의 영상이 없네. 비행기 주스. 와, 개꿀. 개꿀이긴 한데 나 이거 회귀카드 먹을 거 없는데. 먹던 망고 줬음. 악몽 정례, 악몽 형상 이런 거 할까? 악몽 무검 같은 거. 먹다 남은 망고. 카카. 공중제비 탐스럽네. 벌써 반핏. 똥 바르기. 망치? 세장?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망단 쓰는 거밖에 없으니까. 눈만 보여도 괜찮을 것 같은데. 어차피 정밀 쓸 것밖에 없... 젠장. 망단 두어 개주만 나오나? 복금이. 호화로운 베개. 어서오세요. 반사신경 지울까? 뭐 고개도 안 나와, 예비도 안 나와. 제비 나오면 제비나 돌리자. 베개. 핸드 드릴. 베개. 은근히 카드 올린 애들이 없어가지고
드릴 효과가 안 나와. 치약 형성? 어서오세요. 떡먹은 어둠이 찾기. 아우 아픔. 전문성 죽었는데 이거. 회중시계 아야. 어째서 아직도 여기에 있느냐. 깔깔. 낡은 동전. 망단이나 하나 더 넣어오지. 1144. 머리랑은 아무 상관없어요. 아이스크림. 아이스크림 불쾌. 식권. 아, 나 베개 결국 안 샀구나. 뭐 액트4에서 대단한 거 나오겠지. 백년 퍼즐 집중 전문성. 해식에 있어서 어차피 전문성이 필요가 없지.
정말 이건 대체 무슨... 예비가... 빨리도 나온다. 예비 넣으면 회식에가 아 몰라 생각할래. 어차피 제비 전문성 하면은 뭐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잖아. 방어도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. 괜히 고동데미지만 늘어나겠지. 가방 가방 좋아요. 단도가 약하다면 정밀이 부족한 건 아닌지 생각해봅시다. 카카 개빡치겠는데? 카카 화는 나지만 맞을 수밖에 없었다. 화 많이 났구나. 어쩌라고. 나가 죽으렴. 죽어버리렴. 아 이건 또 어디서 굴러먹던 달팽이야.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하는 달팽이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. 아이고 붕대. 하지만 버리기가 없지. 그냥 기념으로 사야겠습니다. 돈 벌어서 기념품 사는데 다 썼네. 아. 프리즘으로 어둠의 포옹 뽑으면은 대박임.
과연? 하지만 어림도 없지. 뒤나오는 게임이요? 게임 컨텐츠가 부족해서. 짜짜로봐. 형상 두 번 쓰면은 뭐 못 깰 일 없겠죠. 슬레이어즈 업적을 깨긴 깨야 되는데 언제 깨냐. 슬레이어즈 업적 너무 안 좋아. 업적이 순전히 운이라서 보람도 없을 것 같고 계속 안되니까 짜증나고. 됐다. 아니 다른 게임 얘기에요. 레트로폴리스 업적. 쥐 번식시키는 게임. 탄도가 약하게 느껴진다면 정밀이 부족한 것입니다. 와 정밀 사기가 와